大家好. 好. 안녕하세요. 저는 관이쭈입니다. 저는 환이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중국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게스트로 불러서 같이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중국 어디서 유학하셨죠? 저는 중국 하얼빈에 있다 왔습니다. 아, 하얼빈. 네. 하얼빈, 그 춥다던 하얼빈. 네, 그 춥다던 하얼빈. 많이 춥죠, 거기. 어마어마하죠. 그쵸. 로봇들이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얼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얼빈에서 얼마나 있었죠? 저는 하얼빈에 5년 정도 있다 왔습니다. 5년이요? 길게 갔다 왔네요. 1년은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그리고 4년 동안은 대학을 다니다 왔습니다. 어떤 대학 다녀왔나요? 하얼빈에 있는 사범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아, 사범대학교. 네. 공부는 뭐 어땠나요? 하기 좋은 환경이었나요? 일단 하얼빈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표준어, 보통어를 사용하는 곳 중에 제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만큼 발음이 깨끗한 도시입니다. 발음이 정말 좋잖아요. 네. 저도 대련에서 유학을 했는데 하얼빈이 발음이 되게 좋다고 유명하더라고. 그죠? 네, 그죠. 네. 근데 저 대련에서 유학했을 때는 그 얼화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셸 뭐 이런 식으로 얼화를 되게 심하게 썼는데 하얼빈도 그런가요? 하얼빈에서도 얼화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얼빈이 그렇게 날씨가 춥다는데 네. 얼마나 추웠죠? 존나 추워져. 아, 그 정도로 추워요? 치가 떨릴 정도로 추워져. 아, 치가 떨릴 정도로? 네. 아, 그래요? 혹시 오줌 더 얼었나요? 똥이 얼었죠. 똥이 아, 똥이 얼 정도예요? 똥이 아, 밖에서 똥 싸봤나 봐요. 몇 도였다고요? 영하 30도까지 영하 30도. 네, 평균 영하 25도에서 네, 많이 추우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아, 그렇게 하면 이런 욕이 나오는 거예요? 네. 현실 욕이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쪽은 난방시설이 잘 돼 있나요? 난방시설이 날씨가 춥다고 난방시설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다 안 돼 있다고? 영하 30도인데? 그렇게 잘 돼 있진 않은데 시설만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래요? 그래도 막상 집 안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따뜻한 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요. 제가 한동안 중국을 안 갔어서 유학했을 당시에 사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중국의 반응이 어땠나요? 저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체감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요? 다른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학생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도 있었다고 하고 한국의 물품 그리고 한국 차들까지 부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전에 일본 차 부수듯이? 네네. 그 일본과 띠아오이다오 때 사건처럼 많이 좀 폭력적이라는 얘기도 돌았었는데 제가 있던 하얼빈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막 한국 사람 뭐 괜히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한식집 괜히 안 간다거나 그런 거 없었나요? 중국 식당 같은 곳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게 붙어있던 곳도 있는데 아, 있어요? 하얼빈에도? 네, 물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한국인에 대해서 막 이제 반감 같은 거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표하진 않고요.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긴 하는데 그렇다고 위협을 가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치안이 어떤가요? 치안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2008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CCTV 하나 없을 정도로 그래요? 네, 그리고 겨울에도 어두캄캄하다 보니까 좀 위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년도인가요? 그때가 2008년도죠. 2008년. 네. 지금 졸업 졸업한지 졸업하고 올 때쯤에는 그래도 사람들도 저녁 때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고 그리고 도시도 이제 어둡지 않고 좀 밝은 편입니다. 여자 한 명 돌아다니기 괜찮나요? 여자 한 명 돌아다니기에는 조금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까지는. 네.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 좋았던 점 그리고 싫었던 점. 자, 좋았던 점부터. 좋았던 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얼빈의 특산품 하얼빈 맥주. 하얼빈 맥주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얼마인가요? 거기서는 한 3원 정도? 3원? 네, 3원이면 한국 돈 600원 정도 하죠. 600원도 안 하죠. 그 정도. 500 얼마죠? 500 얼마. 그거 싸다 보니까 주구장창 술만 마시고 주구장창 술 마시고 살은 안 쪘네요. 살은 이제 배로
배로 쪄서 지금 가리고 다니고. 네, 펑퍼짐하게. 펑퍼짐하게. 그리고 또 뭐가 좋았나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동북 음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맛있다고 해요. 저는 남방 지역을 안 가봤는데 그래도 남방 지역도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동북 음식, 좀 하얼빈 음식이 좀 입에 맞는다. 하긴 한국 사람들은 동북 음식이 좀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이 아는 꼬바로 있죠. 꼬바로. 중국식 탕수육. 좋죠. 네. 맛있죠. 그런 거 일단 보통 동북 음식이기 때문에 많이 먹고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싫었던 점은 뭐 있나요? 싫었던 점은 일단 하얼빈 하면 제일 안 좋은 거. 날씨죠. 날씨.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빙판길에서 사고도 많이 나는 편이고 그리고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추운 거는 어쩔 수 없다. 혹시 그 유학하면서 뭐 괜찮은 여성분은 안 계셨나요? 괜찮은 중국 여성분들도 물론 많았지만 제가 만나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고 그래도 동북 여자면 뭐 몸매가 좋다 그런 얘기는 많이 돌더라고요. 돌고 봤고. 아예 봤죠. 아 봤어요? 봤죠. 어떻게 봤나요? 아 눈으로. 네. 아 그냥 눈으로 가끔씩, 본 거예요? 네, 가끔씩. 가끔씩. 그냥 뭐 육안으로 그러니까 밖을 본 거잖아요. 아 그렇죠. 왜 그냥 외형을 본 거잖아요. 외형적인 것만. 혹시 거기 있는 클럽이 잘 돼 있나요? 클럽은 한국 클럽이랑 비교하자면 완전 다른 분위기고. 어떤가요? 중국 클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나이트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이 일단 많고. 삐끼들 있고. 네, 삐끼들은 없습니다. 삐끼는, 삐끼는 없어요. 따로 없지만 클럽의 그런 분위기보다 스탠드 분위기보다는 이제 좀 앉아서 먹는. 아 그래요? 네 그런 자리. 앉아서 먹다가 스테이지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하얼빈에도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클럽. 아 그래요? 그럼 이쁜 여성분들도 많겠네요. 러시아 이제 인형같이 이쁘신 분들을 많이 좀 봤고. 중국인들도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좀 클럽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돈 있고 좀 꾸밀 줄 아는 사람들이 클럽에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하얼빈에 가면 어디 놀러 가면 좋을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날씨가 그렇게 추워서 거기 하얼빈에 유명한 축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빙등제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빙등제라고는 중국인들끼리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나요? 중국인들끼리는 빙쇄 다시제 빙설 대세계라고 빙쇄 다시제 네 빙설 대세계라고 합니다. 빙설 대세계. 네. 그럼 뭐 택시 타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취 빙쇄 다시제라고 하면은 아마 그쪽에 데려다 주고 빙등제 하면 안 가나요? 빙등제라고 하면은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다른 쪽에다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아무튼 여기 제가 적어놨죠? 여기 보고 여기. 가시면 됩니다. 네, 적어놓으세요. 중앙대가와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중앙대가와 소피아 성당이 좀 가까이 붙어있는 편이고. 아유 그게 어떤지 알려줘야죠.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요? 중앙대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러시아 거리로 유명합니다. 아까 말한 그 러시아 인형같이 생기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네, 건물들도 좀 인형같이 생기고. 건물도 인형 같고. 네, 좀 유럽풍으로 많이 꾸며놓은 그 거리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또? 소피아 성당. 소피아 성당도 중앙대가와 같이 거의 붙어있는 편인데요. 그쪽도 관광지로 많이 사람들이 가곤 합니다. 근데 실내는 저도 한번 들어가봤지만 실내는 그렇게 딱히 볼 건 없지만 아, 그래도 이제 건축물 이제 외관이 좋다.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외관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가기 때문에 실내 궁금한 분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일단 역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곳이 하얼빈역. 아, 하얼빈역. 네, 하얼빈역 바로 앞쪽에 보면 안중근 기념관이 있는데 네. 안에 안중근 기념관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게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고요. 한국어로 돼 있어요? 네,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나요 번역이? 안 틀리게? 조금 그래도 웬만한 건 알아볼 수 있지만 살짝은 구글 번역기 같은 느낌. 아 구글 번역기. 네, 구글 번역기. 그리고 731 부대가 있죠? 731 부대? 731 부대가 어떤 곳인가요? 731 부대는 옛날에 이제 일본인들이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
몽골인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럼 생 사람을 그냥 산 사람을 막 죽인 거예요? 네, 마루타 실험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그 731부대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문에 그 매표소에 통역기를 같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한 가격은 2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시된 물건들 같은 거 앞에 가면은 이제 기계에서 통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말을 못하더라도 한국어로 번역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로 다 이제 번역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나온 소감 어떤가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 많이 도움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얼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은 관이쭈 영상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짜이찌엔. 짜이찌엔.